마케터이자 네이미스트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 씨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야 지금. 영광입니다. 영광이야. 나 영광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고 오늘 정말 즐거운 분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간만에 뵙는 분이. 여기 이렇게 오셨어요. 요즘 세대 아실까 모르겠네. 그래도 굉장히 정말 유명하신 정신과 영수증의 그 정신. 박수 쳐 빨리. 정신이라는 분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요즘 일을 좀 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제 직업을 뭐라고 적을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몇 가지 직업이 있었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를 저의 소개로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정신과 영수증이라는 책을 냈던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곳에서는 다 일을 했었죠. 저는 두 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하나는 TBWA를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카피라이터 일을 했고요. 그때 클라이언트를 네이버라는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이제 이직을 해서 네이버에서는 좀 오래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네네 그거는 그때 같이 일을 했던 디자이너 분께서 거기에 선생님이셨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하자고 권유를 해주셔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수업을 대학원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했었어요. 제가 브랜드 네이밍을 하게 된 게 저희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뭐 주산 학원 다닐 때 저는 가게를 보면서 신제품들이 들어오는 현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맛보지 못한 라면도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만두도 해보고 그래서 새로운 이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걸 너무 본 거예요. 그때 신제품의 이름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뭐 바다코코넛 이런 거 같은 이름인데 어느 날 빨간색 패키지를 해서 ZEC, 제크 왜 제크인지는 몰라요. 근데 정말 너무 세상 시크하고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네이밍에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네이밍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홍진경 씨가 김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김치라는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에 계신 교수님이 저한테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거 아예 수업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브랜드 네이밍을 같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해서 그 한 학기 동안의 스케줄을 이렇게 다 맛있을 것 같아요. 퀴노아 아보카도. 윤주가 장윤주 씨가 항상 먹는 게 네. 퀴노아 아보카도 샐러드. 네네. 근데 그거 아시죠? 저 진짜 잘 먹는 거. 아 그래? 네. 와 취나물 농장 파스타 요거 진짜 너무 이름 잘 지으셨네요. 맛있고 얘기가 네. 이제 너무 청산유수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사실은 저는 또 뭘 제안하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지를 유저로서 말씀드릴게요. 시청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하려고. 저는 엘테레비에 제가 베스트 3를 뽑아볼게요. 1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책도 내시고 가족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하셔가지고 언니가 거기 진짜 거의 네, 장흥에 막 차 태워놓고 걸어가지고 갔었던 그 집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장흥이 문제가 생겼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지금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 집이 그만뒀어요, 에어비앤비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려야 돼?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좋은 질문이네요.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근데 왜 알려야 되냐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막 트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이리도 갔다가 다시 길을 잃으면 일로도 오고 마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이런 모든 거를 다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레지나표. 레지나표. 레지나표! 왜냐면, 저는 요즘에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한국인이 막 외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약하시고 이런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았고, 내용이 좋았고, 또 하나는 남편분이 요리하셔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들의 부엌이었나? 그 책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 책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 시청하고 나서 바로 구입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좋은 한식에 관한 책이 있다고 소개를 해줬고 저도 좀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레지나표가 요번에 영국에서 굉장히 큰 패션 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네. 얘기를 또 이것도 해줘야 되나? 그럼요. 계속 모든 이야기들이 오히려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가도 이게 버섯이 아니라 떡이었구나. 떡이야. 그렇게 떡. 와 되게 맛있게 먹는다. 갑자기 배가 고픈데? 저 친구들이 나중에 할 일 없으면은 홈쇼핑에서 먹는 모델 하라고.
제가 그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먹고 싶대요. 옆에서. 안 뜨거? 오. 그리고 세 번째는 언니가 영화랑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학교 피아노과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10분 정도를 딱 들으면 아, 딱 재밌게 끝났다 그런데 그 영화 스타일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 진짜? 심지어 더 깊게 파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응.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지 말고 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좋아할까? 그러는 것들을 아 그래? 주제가 너무 방대한데 그러면 나중에 이 채널을 기억할 때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약간 좀 교과서적인 얘기 같은데. 근데 나는 스타일이 됐건 뭐가 됐건 내 테이스트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방향이 생기고 카테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건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서은이 형이 좋아하는 거라고 처음에 정의를 딱 내리는 거예요. 아. 서은이 형이 소개하는 표진아가 아니라 서은이 형이 좋아하는 표진아. 레지나. 아, 레지나. 레지나 표. 서은이 형이 좋아하는 장은. 내가 좋아하는 글은.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이게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리스트업이 쫙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도장 깨 하듯이 해보고 싶어 하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컨셉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101가지 책이라는 책을 냈을 거다. 그렇게.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거를 도장깨기 하듯이 했더라고. 서은이 형이 좋아하는 진짜 베스트 오 베스트 12가지. 오늘 첫 번째 가지의 날이에요. 첫 번째 가지는 뭡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 그 영상 딱 보면 세 번째 가지라고 하면은 두 번째 가지, 첫 번째 가지도 너무 궁금해져. 서은이 형의 몇 가지로 할까요? 언니가 좋아하는 숫자. 12가지 좋은 거 같아. 네. 제자들의 숫자처럼. 좋아. 정말 책을 낸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걸 여기다 섞으면 안 돼. 시즌1은 서은이 형이 좋아하는 12가지만 그냥 잡으면 돼. 그러면서 요즘에 약간 요즘 시대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전문적인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것이 언니에게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패션 쪽에 이런 얘기를 그렇지.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라이프 스타일로도 나오고 어떤 테이스트라는 쪽으로 해서 이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 책이 나올 때처럼 이게 되면은 여기 들어와서 계속 다음 회차를 보고 싶어요. 연태까지 연습은 너무 잘하셨고 이 중에서 좀 더 정교함만 골라서 그 몇 개의 이슈만 파자. 다른 얘기로 작년에 그 종무식 회사 이런 거 할 때요. 저 아는 분이 라인 프렌즈라고 해가지고 라인 그 메신저가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잘 되거든요. 우리는 카카오가 잘 되지만 거기에서 캐릭터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업부에서는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거기가 종무식 이러면서 그런 회의를 했대요. 이제부터는 너무 열심히 만들지 말아요. 그거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요즘 시대에. 그래서 러프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소통을 하라고. 너 이제 그만 가. 되겠다. 이상입니다. 우리하고 한번 얘기 좀 하자. 얼마면 되니 너? 어찌됐건 1월 2일부터 에너제틱하고 쉴 새 없고 꿈도 많고 참 그런 우리 정신을 만났습니다. 정신의 앞날에 정말 무한한 앞날이 꽃길처럼 펼쳐지소서. 반갑습니다.